토요코인 호텔은 부평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걸어서 1분도 안 걸리겠네요. 역사 내에는 KFC, 던킨 도너츠, 바스킨 라빈스, 맥도날드도 보이고요. 부평역 앞에서 바라본 부평의 모습입니다. 건물 높이는 대략 30층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호텔 주변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바로 옆에 세븐일레븐이 보이고요. 세븐일레븐 있는 건물은 대부분이 다 병원이에요. 편의점 옆에 카페도 있네요. 호텔 바로 옆에는 쌀국수집도 있네요. 뱀부라고. 호텔 정문 앞에 이렇게 가격표도 써 있어요. 호텔 바로 앞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바로 앞에 부평역이 보이죠. 요거. 정문을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바로 프론트 데스크가 있어요. 저기에서 체크인이나 체크아웃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칫솔이나 면도기나 제가 지금 유료로만 판매하고 있는데 따로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커피, 녹차, 그 다음에 비누까지 프론트 데스크에 있어요. 여기는 1층의 로비고요. 일단 로비에 뭐가 있는지 보자면 전자레인지가 보이고요. 투숙객들이 쓸 수 있는 노트북인 것 같아요. 노트북도 보이고, 그리고 저 뒤편에는 프린터기도 있어요. 프린터기 뒤에도 노트북이 두 대가 더 보이고요. 저 1층 로비에 세탁실도 있어요.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어요. 돈을 넣고 사용이 가능한데 일단 세제는 프론트에서 따로 팔고 있고요. 일단 아래에 있는 게 세탁기인데 세탁기는 2,000원만 넣으면 정액으로 알아서 다 끝까지 돌아가는 거고, 위에 있는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1,000원씩 넣는 건데 1,000원에 20분 들어간대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40분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2,000원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옷이 40분 만에 다 마른다 그러면 건조기 2,000원, 세탁기 2,000원에서 총 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탁실 옆에 얼음 나오는 아이스 머신도 있고요. 바로 옆에 정수기도 이렇게 있어요. 확실히 일본 호텔답게 잠옷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1층 로비에 한번 열어볼까요? 아, 이렇게 잠옷이 있구나. 진짜 로비에서 맥주도, 캔맥주도 이렇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안주 먹어본, 그 다음에 소주도 팔고 있어요. 금액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뭐 맥주만 살 거거나 이런 간단한 안주 살 거면 편의점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체크인을 다 끝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호텔의 장점 중 하나가 조식이 숙박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 조식 시간은 7시에서 9시 30분 오전, 장소는 2층이라고 써 있네요. 뭐 일단은 조식 자체가 무료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무료치고는 참 괜찮다 정도?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객실 카드키를 터치하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써 있네요. 무료 조식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장소는 2층이라고 하고요. 9시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커피 서비스 시간이라고 따로 있네. 10시까지래요 이거는. 비누, 녹차는 프론트에 있대요. 여기다 무료 서비스라고 하고요. 아까 잠옷은 보셨고, 객실 층이에요. 저 끝에 발코니도 전망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호텔 22층인데 와, 전망은 끝내주네요. 앞에 부평역 바로 보이죠? 저쪽 방향이 쭉 가서 서울인데 서울도 보이고, 부평역 광장과 저 뒤쪽으로 술집이 엄청 많은 동네죠. 그 다음에 부평역 철길 넘어서 저쪽 동네는 삼릉이라는 동네인데, 저 뒤에 보이는 산, 저 산 넘어서는 인천 공동묘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고요. 반대편 복도 끝에서 보이는 전망이에요. 이쪽은 서해바다 방향이에요.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침대는 한 개짜리로 예약을 했더니 사이즈는 퀸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크죠. 그 다음에 이불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토요코인의 상징이죠. 커튼을 열어보면 이런 전망이 좋네요. 아, 이 침대 높이하고 창문이 좀 낮아서 누워서도 경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 삼릉 쪽 방향의 전망이에요. 아래에는 골프장 드라이빙 레인지가 보이고요. 낮은 층이면 아마 골프장밖에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높은 층은 전망이 좀 있네요. 전망이 좋네요. 창문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 때 손잡이를 옆으로 하고 당기면은 위에가 열려요. 닫을 때는 밀고 다시 세로로 하고요. 왠지 느낌이 일본에 있는 정말 작은 비즈니스 호텔보다는 아주 약간 큰 사이즈 정도. 냉장고 작은 거 하나 있고요. 냉장고 바로 위에는 금고 보이시죠? 냉장고 옆에는 슬리퍼 있고요. 구두 주걱 있고, 그 위에 빨간 거는 후레쉬예요. 혹시라도 정전이 됐거나 그럴 때 쓸 수 있는. 싱글방이라 그런지 물은 한 통만 딱 이렇게 있네요. 책상에는 리모컨 있고요. 그 다음에 각 TV 채널 같은 거 보이시죠?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휴지통이 여기 이렇게 있고,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는 각 방마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방에는 있어요. 그 다음에 거울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검은색은 전화기고, 책상에 콘센트 꽂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저기 USB 꽂을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그 위에는 헤어드라이기도 있고요. 그 위에는 책도 몇 권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불교 성전이라는 책이 있네요. 여기 뭐 신약전서라는 것도 있고요. 자신을 알자라는 책도 있어요. 방에 들어와서 키를 꽂으면 이렇게 TV가 자동적으로 켜지고요. 이 TV 나오는 거는 뭐 이런저런 토요코인 호텔에 대한 정보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멤버십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침대 발을 놓는 쪽 그 위에는 옷걸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일본틱한 그림도 좀 보이고요. 자, 침대에 누우면은 저렇게 책상과 거울과 TV 등등이 보이죠. 전기주전자하고 컵도 있고요. 역시 1인실이라 컵이 하나만 있네요. 자, 휴지통도 가지런히 있고요. 침대 옆에 저 등도 있는데 등 중간에, 그러니까 침대의 높이와 맞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 올려놓을 수 있게끔 유리선반도 보여요. 이번엔 화장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장실은 일본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과 거의 똑같네요. 99.9% 똑같다고 해도. 일단 일본식 화장실의 특징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바닥이고 벽이고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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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수건은 하나 이렇게 딱 있고요. 역시 싱글룸이라. 그 다음에 저기 위에 큰 수건이 하나 또 있어요. 샴푸나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은 용기에 담아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큰 통으로 담아져 있는데 역시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화장실의 스타일은 완전 일본에 온 듯한 느낌이 있네요. 염색하지 마시고요. 대변, 소변할 때 돌리는 방향이 다르게 한자로 써있는 거 보니까 역시 일본 온 것 같죠. 비데도 일본 말이, 천장도 너무 일본틱하죠. 우리나라 천장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형태의 천장이네요. 당연히 에어컨도 있고요. 체크인할 때 두 가지를 주는데 키와 함께. 이거는 무슨 여자들 화장 지우는 용도 같고요. 이거는 호텔 내에서 투숙할 그 기간 동안에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한번 보세요. 정말 일본 느낌이 물씬 나는 호텔이군요.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기찻길 옆이라 기차 소리가 조금은 들리네요. 22층인데도. 일본 호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진짜 일본 온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 앞방에 아줌마들 두 분 오신 것 같은데 웃음소리가 다 들리네요. 이렇게 방음은 그닥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가격이 괜찮으니까. 자, 여기는 2층이고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곳에 음식이 놓여지겠죠? 저기 커피 머신도 있는 것 같고 저 밥 나오는 기계인가? 모르겠네요. 창가 쪽에 부평역이 보이죠? 오른쪽에? 너무 가깝죠? 2층 식당과 계단 앞에는 이렇게 일본스러운 그림도 붙어있어요. 진짜 일본스럽죠? 로비 안쪽에 화장실도 있고요. 당연히 있겠지만 1층에 주차장도 있는데 주차장은 아마 따로 돈을 내셔야 될 거예요. 차량은 1박에 5,000원이네요 투숙 고객에 한해서. 괜찮네요 가격. 호텔과 철길 사이에 있는 골프장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바로 옆에 재떨이 드는데 일본말이 써있네. 이것도 일본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야, 참 일본스럽네 이 호텔. 패키고 안쪽으로 조금만 걸어오면은 여기 미얀마 식당도 있어요. 식당 이름이 민그라바야. 원래 부평이란 모텔 골목이었는데 부평역 뒤쪽이다. 지금은 미얀마 식당이 꽤 보이네요. 여기도 미얀마 식당 꽤 보이는데 진짜. 이쪽 골목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미얀마 식당이 몇 개 더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미얀마 골목이 돼가네 부평역 뒤가. 여기도 또 미얀마 식당. 여기도 미얀마 식당. 여기도 미얀마 식당. 여기도 미얀마 식당. 근데 여기는 버마 식당이라고 써있네. 버마 식당이 미얀마죠. 미얀마나 버마나 똑같은 거 아닌가? 같은 나라죠. 붉은 꽃, 파란 꽃, 노랗고도 하얗고.